으깬 바나나는 갈라진 뒤꿈치에 마법 같은 효과를 줍니다. 바나나를 하나 으깨서 피부에 마사지하고 약 10분간 두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바나나를 발에 문지르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좋으시다면 치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치약 반 스푼을 써보세요. 젤 치약 말고 평범한 치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치약을 발 뒤꿈치에 바르고 밤새 두세요. 한 번만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복하시고요. 세네 번은 하는 게 좋아요. 더 효과를 보시려면 치약과 비타민 E 캡슐을 약간 섞으세요. 놀랍게도 구강 청결제는 치아와 잇몸뿐만 아니라 갈라진 발꿈치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인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강 청결제, 식초, 물을 같은 비율로 섞어주시고 그 용액에 발을 담가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발꿈치가 아기 발꿈치처럼 변할 거예요. 구강청결제와 식초의 산이 건조한 피부의 각질을 모두 제거해 줄 것입니다. 구강청결제에 벤조산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족욕은 냄새나는 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겠죠? 대부분의 구강청결제에 든 항균 효과 덕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세탁물을 소독하고 싶으시다면 좋아하는 구강청결제를 한 컵 넣어보세요. 세균을 제거하고 세탁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복에 딱이죠. 원하는 청소도구에 구강청결제를 부어서 유리청소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화면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곰팡이와 때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벌레 물린 곳은 가렵기 쉽습니다. 치약 한 덩어리면 거의 모든 벌레 물림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심지어 치약으로 붓기를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치약이 마르기 때문에 물집이나 상처에도 효과가 있어요. 치약을 바르고 밤새 놔두세요.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랩이나 반창고로 상처를 덮어주시고요. 구강청결제는 벌레 물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살짝 붓고 자극받은 부위에 발라주세요. 치약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손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톱은 치아와 공통점이 많거든요. 소량의 치약을 손톱에 바르고 솔이나 천으로 문질러 보세요. 손톱이 더 강해지고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손톱을 구강청결제에 담그면 곰팡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두 번, 약 20분 동안 구강청결제에 손톱을 담그세요. 헤어젤 대신 젤 치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조금 짜서 손에 덜어 손바닥 사이로 문지르고 원하는 대로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젤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비밀은 간단해요. 젤 치약과 헤어젤은 동일한 수용성 고분자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헤어젤로 양치하지 마세요. 만약 해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요. 젤 치약에 맨솔이 없다면 눈썹 손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투명한 비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솔을 문지르고 눈썹을 살짝 빗어줍니다. 비만 오지 않으면 완벽하게 유지될 거예요. 발 뒤꿈치부터 코까지 피부가 갈라졌다면 바셀린을 바르면 됩니다. 밖이 너무 춥고 코를 자주 푼다면 바셀린을 살짝 바르세요. 바셀린은 코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더 빨리 낫게 도와줄 거예요. 또한 지나친 건조함도 막아줄 수 있고요. 물집에도 바셀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새 신발이 너무 꽉 낀다면 상처에 바셀린을 발라주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불쾌한 느낌을 다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기 전에 얼굴 옆면을 따라서 바셀린을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마에 염색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 끝난 후에는 바셀린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머리에 껌이 붙었다면 바셀린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껌이 붙은 자리에 바셀린을 아낌없이 바르고 껌을 머리카락에서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바셀린은 쉽게 씻어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파운데이션과 립스틱 얼룩은 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면도형 거품을 쓰면 돼요. 물론 얼룩을 즉각 사라지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탁기에 옷을 넣기 전에 더러운 곳에 거품을 조금 묻혀보세요. 다시는 그 얼룩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머리카락을 더 풍성해 보이게 하려면 가르마를 따라 두피에 아이섀도우를 약간 바르세요. 마스카라 혹은 튜브에 든 액상형 제품이 모자르면 플라스틱 마개를 제거하고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스카라가 말랐을 때
콘택트렌즈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콘택트렌즈 용액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특이한 방법은 아이섀도우 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브러쉬나 어플리케이터에 액체를 조금 묻히면 색이 더 밝아질 거예요. 아이라이너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콘택트렌즈 용액 한 방울과 원하는 아이섀도우 색을 섞으세요. 바나나를 다 먹은 후에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각질 제거와 막힌 모공에 좋습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부분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문지른 후 그대로 얼굴에 10분 정도 두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병아리 콩 가루 역시 훌륭한 각질 제거제입니다. 항균 효과를 위해 사과 식초와 티트리 오일을 섞어주세요. 밀가루는 설탕이나 소금 스크럽보다 피부를 덜 상하게 하기 때문에 밀가루로 스크럽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설탕과 소금은 피부를 미세하게 긁을 수 있고 그 자국에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머리숱이 박지만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고요? 탈색할 필요가 없어요. 꿀과 계피를 사용해보세요.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계피는 이를 탁월하게 활성화시켜줍니다. 물론 백금발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을 두 톤 정도는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 산다고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난 후 생기는 자연스러운 황금색 머리처럼요. 더 풍성하고 어두운 색의 머리를 하고 싶다면 커피팩을 써보세요. 갓 끓인 진한 커피를 머리에 직접 바르면 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헤어 컨디셔너와 섞을 수도 있어요. 코코아도 머리 염색에 효과적이에요. 반쯤 든 샴푸병에 코코아 빈을 넣어주세요. 코코아 빈은 냄새도 좋고 머리를 더 어두운 톤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영양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이 더 풍성하고 윤기 있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쌀뜨물로 머리를 헹궈보세요. 쌀뜨물을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물 한 사발과 쌀을 섞은 후 실온에서 24시간 두세요. 쌀뜨물을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냉장 보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할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샴푸와 컨디셔닝 후 쌀뜨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두피에 집중하세요. 왁싱은 특히 샵에서 한다면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대신 집에서 만든 설탕 왁스를 사용해보세요. 설탕 한 컵, 물 반 컵, 레몬즙 세 큰술을 섞은 후 재료를 잘 저어서 10분 정도 가열해주세요. 설탕물이 갈색으로 변할 때 수분을 더 보충하고 싶다면 글리세린 한 스푼을 넣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혼합물이 꿀보다 조금 더 되직해지면 불을 꺼주세요. 비타민C 부족, 햇볕 과다 노출, 건조한 피부, 수면 부족은 다크서클을 유발합니다. 물론 컨실러로 가릴 수는 있죠. 하지만 글리세린, 장미수, 레몬즙은 다크서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제거해줍니다. 글리세린 두 큰술, 장미수 한 큰술, 레몬즙 한 큰술을 섞은 후 화장솜에 적셔 눈 밑에 발라줍니다. 눈 아래를 2분 정도 마사지한 후 하룻밤 정도 두세요. 아침에 혼합물을 씻어내주세요. 흑설탕과 코코넛 오일은 훌륭한 겨드랑이 미백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코코넛 오일 두 방울을 겨드랑이에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나서 흑설탕으로 마사지를 하고 모두 씻어내면 됩니다. 각질 제거 효과도 좋을 거예요.